저 위에 보니까 일본 목련 나무의 꽃이 아직까지 피어 있는 게 보이네요. 이거죠. 목련을 닮았죠, 확실히. 일본 목련이니까요.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, 지금 이제 요 꽃그늘 아래 딱 들어오니까요. 향기가 확, 몇 송이 피어 있지 않은데도 정말 진한 향기가 나네요. 이렇게 가지 잎 위에 얹히듯이 하얀색 꽃이 이큰 이파리 속에서 고고하게 피어 있습니다. 아우, 예쁘네요. 아, 향기 좋습니다. 지금 곳곳에서 이 일본 목련의 꽃들이 지금 피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있잖아요. 그죠? 여기도 지금 있고요. 이 때문에 향기가 아주 달콤하네요. 여기가 저 위는 이제 청평 유원지 자전거 길이 저 나무 뒤쪽으로 펼쳐지고 있고, 여기는 안쪽이거든요. 여기에 이렇게 일본 목련 나무가 쫙 늘어서 있어요. 그래서 그늘이 아주 좋은 공간인데, 요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. 저렇게 앉을 자리며 다 해놨는데, 여기 지금 일본 목련 잎들이 튀어서 조그마한 나무가 새로 자라고 있죠? 이건 누가 심은 것도 아니고,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, 네. 새로운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도 그렇고요. 그리고 역시 5월엔 아카시아죠. 아카시아가 정말 온 천지. 아까 그게 아카시아 향기였을 수도 있겠네요. 온 천지에 아카시아 향기가, 와. 흰 꽃들, 눈부신 흰 꽃들 사이로 아카시아 향기가 정말 너무나 달콤합니다. 저는 아카시아 잎이 마르는 향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. 이 잎이 마르면 건초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거 아세요, 여러분? 그래서 저는 아카시아 꽃이 피면 꼭 아카시아 향기 맡아보고, 그 다음에 또 건초로 좀 말려서 향을 맡아보려고 꽃한 송이랑 같이 붙은 잎이랑 같이 조금 따서, 제 머리맡이나, 네, 차 안에 두곤 한답니다. 그러면 향긋한 냄새가 확 진동을 해요. 아, 아카시아. 정말 어렸을 때이 아카시아 꽃잎 따먹고, 그러면 뒤쪽에 이제 꿀이 촥 빼서 나오잖아요. 거기다가, 이파리 따서 아카시아 빠마하고, 그죠? 그런 추억들이 있는 아카시아. 햇살 좋은 날 잎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 예쁘네요. 달콤한 향기가 그냥. 진짜 우리 동네는 멀리 갈 필요가 없군요. 보고 싶었던 모든 꽃들이 다 있습니다. 아카시아. 얘가 정명은 아카시이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정겹게 불렀던 그 아카시아를, 네, 아카시라고 부르긴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.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은 마음. 단풍나무고요. 얼마 전까지 꽃을 달고 있었던 애들인데, 자, 이제 이렇게 열매들이 생겼죠. 빨긋빨긋한 열매들 보이시나요?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단풍나무 열매는 날개를 달고 양쪽으로 벌어집니다. 이렇게. 보이시죠? 가지가 약간 높아서 제가 한 손을 잡고 있다 보니까. 정말 단풍나무 열매도 햇살이 좋은 곳에 나는 열매들은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서 열매가 달려 있더라고요. 햇볕이 좀덜 받는 쪽은 좀덜 빨개요. 자,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진 날개. 그 안에, 이때 좀 와봤네. 이 가운데 열매 통실한 거 보이시죠? 복숭아 씨앗처럼. 여기. 이 열매, 가운데 열매가 있고, 이게 나중에 하나씩 갈라지는 거죠. 열매들이. 자, 여기. 여기 보이시는 거.
여기 열매입니다. 하나 따야겠네요. 안 되겠어요. 자, 아, 여기 밑에도 있네요. 자,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열매. 열매들이 두 개씩 있잖아요. 이게 잘 마르면은 이렇게 딱 갈라져요. 딱 갈라져서 이렇게 하나씩 바람을 타고 날아가죠. 얘가 프로펠러 날개의 원조죠. 비행기 프로펠러가 얘를 보고 만들었습니다. 그거를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한다고 제가 책에 적었었죠. 정말 예뻐요, 열매들이. 이렇게 매달려 있는 요 열매들 보세요. 근데 어떤 분은 단풍나무 열매를 제가 설명드리면 처음 봤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? 이제 단풍나무 열매들이 익어가는 이 과정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이게 또 마르면 얼마나 예쁘게 날게요. 그런 모습도 함께 지켜보시면 숲과 교감하는 그 기쁨들이 점점 커지실 거예요.